네, 오늘 뉴스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장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분석을 저희가 또 꼼꼼히 좀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대한항공 얘기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진에어 지분을 취득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진그룹의 저비용 항공사죠. 진에어가 원래는 이제 한진칼이 최대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던 진에어 지분을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이사회 그리고 한진칼 이사회에서 각각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던 진에어 지분 54.1%를 대한항공이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전량 인수하게 됐고요. 주당 가격은 21,100원입니다. 올해 진에어의 평균 주가 대비해서는 20%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또 결정이 됐던 그 전날 종가 대비해서는 27% 정도 높은 수준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총액 규모는 6,048억 원이고요. 실제 이제 돈이 오가는 거래일, 결제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서 설립된 이후에 2013년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출범하면서 다시 한진칼 밑으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진칼이라는 지주사 밑에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위치하는 그런 구조, 지배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지분이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 진에어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고요.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이제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대한항공이 진에어 지분을 인수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일 수 있는데,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세개 회사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진에어. 일단 세개 회사 모두에게 다 최선의 선택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한진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별도 기준 한진칼이 갖고 있는 현금은 1,207억 원입니다. 그런데 순차입금은 1조 2,86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비해서 부채가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진에어 지분을 팔면서 6천억 원 정도를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으로 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지난달에 그 종속회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의 자금 보충 약정 2천억 원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회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가 부채를 갚아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부채를 못 갚거나 하게 됐을 때 한진칼이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현금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로 이어지는 그런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 이제 한진그룹의 항공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뭐 큰형님 혹은 뭐 이제 맏형 역할을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최대한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밑으로 두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진에어 간의 여러 가지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기존 구조, 그러니까 한진칼 밑에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있는 구조에서는 대한항공이 뭐 이렇게 진에어한테 뭘 요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지배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앞서서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4월에 뭐 직접 이제 앞서 4월에 이제 인수해서 통합 LCC를 수직 계열화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전에는 한진칼 밑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로 나눠져 있었기 예.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진에어와 통합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번거롭거나 혹은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약간 사전 작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대한항공 밑에 진에어를 두게 되면 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해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미리 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이 좀 지연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에어를 일단 먼저 밑으로 두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하고 있다 혹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것이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에어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재무구조 개선에 좀 유리한 구조가 완성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LCC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맞습니다. 시기를 겪고 있고 뭐 올해 들어서도 티웨이 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뭐 유상증자나 이런 여러 가지 자본 확충 계획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진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가 계속 된다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한항공 밑으로 감으로써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걸 지원하려고 해도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항공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에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결국은 이제 여행 정상화가 되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성장 동력을 좀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한항공 재무 구조에는 영향은 없나요?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현금 규모나 또 지금 잉여 현금 흐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대한항공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의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7,600억 원 정도이고요. 단기 금융상품 규모는 3조 3,600억 원 규모인데 일단 크게 봤을 때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을 다 현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한 4조 원이 넘으니까 뭐 그 가운데 6천억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이 국제선 여객 회복이 좀 지연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진에어가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때는 조금 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한 가지 대한항공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조금 부여가 되긴 했는데 이것이 시가 대비해서 조금 과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뭐 가격 결정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대한항공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CC라는 성장 동력을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대한항공 밑에 진에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진칼로 넘겨갔다가 다시 이제 대한항공 밑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LCC라는 성장 동력을 다시 되찾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진에어의 이제 시가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그래도 좀 부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재무 구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또 설명했던 영구 전환 사채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또 조기 상환을 결정을 했잖아요. 예,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예. 저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대한항공이 6월 달에 그 전환 사채가 예. 이제 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마 조기 상환할 것이다라고 예.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이 조기 상환을 결정했고요. 예. 그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거에 대해서 주식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받게 되는데 이게 한 이제 결국은 기존 주당 가치를 한 5.5% 희석시키는 예. 그런 지금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전환 상장일이 이제 7월 14일입니다. 이 7월 14일 이후에는 결국은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받게 되는 이 5.5%의 지분을 이제 또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예. 거, 오버행 이슈가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또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같이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한항공 쪽에 이런 이슈들이 있다면 뭐 대한항공도 그렇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항공주들 투자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예. 봤을 때 뭐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지난달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만 보더라도 9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대비했을 때 370% 증가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네.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 아주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는 부분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의 어떤 항공 규제들도 전면 해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국제선 증편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앞으로의 더 정상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가 눈에 띄는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서는 좀 아쉬운 예. 부분들을 많이 이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면제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음성 확인서 제출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또는 좀 컨트롤이 가능한 단체 여행객에 대해서는 조금 면제를 해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의 방역 수준이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항공업계나 여행객이 늘어나는 숫자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지금 여행 수요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싼 예,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비싼 그 지금 뭐 인천에서 출발하는 유럽행 혹은 미국행 항공권이 뭐 기존 대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이코노미가 뭐, 한 500 뭐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예. 그런 지금 가격인데 이런 가격들이 조금 빨리 정상화가 돼야지만 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선 증편 속도와 맞물려서 항공권이 많이 공급이 되면 될수록 또 항공권 가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 고유가 때문에 지금 예. 유류 할증료도 많이 오르면서 또 그것이 또 항공권 맞습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가도 좀 안정이 될지 여부도 앞으로 항공 산업에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뭐 대한항공은 1.6%대 상승력 가져가면서 27,450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항공주들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이 5%까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 LCC가 등장을 하면 이제 1위에서 2위로 좀 추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 생각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